인터넷, 방송, 신문.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재미없는 뉴스를 참고 보자니 힘들고, 그렇다고 재미만 추구하기에는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재밌으면서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뉴스는 없는 걸까요? 노잼과 얕은 재미 사이에서 고민하는 타파스. 우리를 위한 뉴스와 지식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월부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면 무조건 깔린다는 이 앱. 어떤 앱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의 원성은 자자한데요. 부모님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유해물 차단 앱을 탐구해 봤습니다. 하는 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플 깔려 있는 것도 다 지울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바로 지웠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은 또 안심을 어느 부분에서는 가지게 되겠죠. 그거 있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끼리 의논하고 부모와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찾아나가는 노력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야, 어떠냐? 어마어마하지 않냐? 어? 질풍노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X하게 물결치고 X하게 바람 부는 거다. 지들이 청소년도 아니면서 감히 청소년을 논한단 말이지. 각국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해외 순방. 6월에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메르스에 막혀버리고 말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꽤 여러 번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요.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5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2조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정말일까요? 권성민 PD가 정리해봤습니다.
기간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한 502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압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했죠. 천만 달러 어떤 건지 잘 모르겠군요. 믿었으면 안 가셨어도 솔직히 아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에 지원한 쉐논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기보다 싸우기를 선택한 쉐논.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뉴스 한 접시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